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대표 이만입니다. 제가 목사님들께 성경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니 꼭 답을 주십시오.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, 38절로 39절 말씀을 본 바, 초림 때 예수님이 자기 밭에 하나님의 좋은 씨를 뿌리셨고 마귀도 그 밭에 와서 마귀 씨를 덧뿌렸습니다. 해서 하나님의 씨와 마귀 씨가 같은 밭에서 주 재림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랐습니다. 그리고 마태복음 13장과 계시록 14장의 약속대로 추수 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사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을 추수하셨습니다. 이 추수 때를 세상 끝이라고 하셨습니다. 이때 추수된 자들과 추수되지 못한 자들 중 누가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이고 누가 마귀 씨로 난 자들입니까? 답을 구합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 존재는 각각 누구입니까? 신천지 성도들은 성경대로 다 추수되어 온 자들입니다. 이들이 이단입니까? 아니면 추수되지 못하고 그 자란 밭에 남은 자들이 이단입니까? 답을 구합니다. 성경에 입각한 답을 주십시오. 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재앙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. 신천지 성도들은 계시록을 통달합니다. 인 맞았으니까요. 확인해 보십시오. 계시록을 통달한 자와 계시록을 가감한 자 중 누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겠습니까? 신천지 성도들과 개신교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계시록에 대하여 시험을 쳐봅시다. 그러면 계시록을 누가 통달했고 누가 가감했는지 알 것입니다. 가감한 자들은 이단이고 통달한 자들은 정통입니다. 기자들 입회하에 시험을 칩시다. 답을 주십시오. 기다리겠습니다. 이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.